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힘에 대한 오해는 세게 쳐야 잘 끌려. 이런 오해는 제가 좀 풀어드렸습니다. 세게 쳐야 잘 끌려가 아니라 여기서 변화하는 힘이 있다. 자, 그거는 알고 연습을 하시고요. 그리고 흔히 동네 구장에서 여러분들 예전부터 내려오는 말이에요. 저 지금 어느 쪽으로 치죠? 오른쪽을 끌어야 됩니다. 그죠? 오른쪽을 끌어야 되면 여러분들이 초보자분들일 때 이렇게 배워요. 자, 오른쪽으로 쳐야 되니까 오른쪽 시내로 줘. 그죠? 시내로 줘. 지금은 그렇게 말 쓰는 분 거의 없겠지만 아직도 동네 당구장 거기서는 다 시내로 많이들 쓰는데 시내로란 표현을 조금 고치시고 회전조 사실 근데 오른쪽 회전조 이것도 틀린 말입니다. 공은 오른쪽 왼쪽 면 맞히고 백회전에 의해서 공이 휘어서 가는 거지 오른쪽 친다고 오른쪽 회전 주고 왼쪽 친다고 왼쪽 회전 주는 게 아니에요. 물론 제 방향 회전이 미세하게 더 반발이 좋습니다. 각이 조금 더 커져요. 치기 조금 수월한 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느낄 정도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굉장히 미세하니까 그 정도는 하시면 안 되고 무조건 당점이 최하단일 때 가장 잘 끌립니다. 최하단은 어디죠? 공은 이렇게 동그랗기 때문에 제일 밑에는 당연히 6시 방향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최하단보다 좀 올라간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그죠? 여기가 동그라면은 여기가 최하단이에요. 그래서 나는 끌어치기를 잘하고 싶어 그러면은 6시 당점부터 찾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오른쪽 친다고 오른쪽으로 하고 왼쪽 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최하단 주고 제가 설명드린 방법대로 이렇게 놓고 이렇게 치시면 돼요. 조준법은 항상 말씀드렸지만은 각을 보시고 이등분하는 각이 지나는 표면점을 조준하시면 됩니다. 자, 시범 볼게요. 재회전 주고 역회전 주고 마치는 시범 볼게요. 공의 중심이 조준점으로 향해야 되니까 제가 회전을 주면 한이 정도 조준하겠죠. 큐가 여기서 내가 오른쪽 회전 주면 내 큐선은 한이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왼쪽 회전 주면은 한이 정도 되겠죠. 공의 중심이 여기를 향해야 되는 공의 중심이 요 조준점 향해서 그렇게 한번 쳐보겠습니다. 재회전. 자, 저 두께 맞았죠, 거의. 자, 역회전. 제 1족구 가는 모양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비슷한 두께 맞췄어요, 계속. 그죠? 별 차이가 없습니다. 하물며 저는 지금 역회전이 조금 더 얇았어요. 아, 조금 더 두꺼웠구나. 어쨌든 공은 별 상관이 없어요. 지금 여기서 저거 한 포인트 차이가요. 여기서 1mm도 안 돼요. 두께 차이가. 자, 요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재회전 주면 더잘 끌려. 이건 아니에요. 물론 약간 약간의 영향은 있지만, 뭐, 여러분들이 그, 맹신하듯이 훨씬 더잘 끌려. 이건 없습니다. 당점의 최하단 때 제일 잘 끌립니다. 자, 요런 점 유의하시면서 공부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